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내일 시장에서 또 살펴보고 있을지, 내일 또 시초가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황윤석 전문가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내일장에서 공략할 종목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네. 한화입니다. 한화. 예. 그래서 최근에 방위 산업, 방산 쪽의 통합을 발표했고요. 또 건설 쪽을 흡수해서 사업을 재편하고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걸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이제 방산 부문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매각을 하고 정밀 기계 부문은 또 취득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제 장에서 지난주 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하는 걸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한화 디펜스와의 방산 부문 합병,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 쪽은 재편을 하고요. 100% 자회사인 한화 건설도 합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분기 한화 이제 지주회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8% 증가한 19조 1,898억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6.1% 증가해서 9,14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방위산업 쪽의 흡수 합병 또는 사업 재편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화의 경우는 최근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3일 연속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32,000원대 이 부근에서 박스권 상단, 본격적인 매물대 추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32,000원대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한화 관련 종목들이 뜨겁죠. 한화 솔루션도 아까 이야기 나눴지만 한화 관련해서 방산주들도 요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를 내일 시초가에서 한번 잘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목표가는 32,000원, 손절라인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도 궁금해요. 네, 저는 오늘 현대 에버다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백화점 계열의 현대 백화점 그룹의 계열사이고 유학기계 부분 그리고 차량 사업 부분이라든지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와 그리고 타워크레인, 소방 특장자와 같이 이 건설기계 제조 전문 업체인데요. 이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서 건설이라든지 토목 그리고 자원, 재난, 국방과 같이 종합 사업 분야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특성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뉴스가 나왔는데 이 박진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도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논의도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경우는 충분한 이슈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의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흐름 보시면은 이 8,500원 라인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서 오히려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이미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우상향 흐름으로 방향을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는 최근에 가격 라인도 지지를 받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단기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8,1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을 김진경 본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고 계십니다. 손절라인 목표가는 10,000원이고 손절라인 8,15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또 최근에 엮여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한번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황윤석 전문가님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제가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네. 기업은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 예. 그래서 인포뱅크는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에 애플 카플레이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했던 기업인데요. 지금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카 쪽에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인포뱅크가 최근에 좀 완만한 흐름인데요. 이러다가 한번 이슈로 이제 휠을 받으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위해서 특허 기술 확보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자동차 관련 특허 출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쪽에서 애플의 실적 전망이나 애플카, 자율주행차 쪽의 분석을 하는 거에 비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차 이제 쪽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다지 뭐 흐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미 급등한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이 탄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내일 시초가 정도의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에 있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카 이슈를 또 등에 업을 수 있는 인포뱅크를 제안해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저는 대형주 LG전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주 안에서도 지금 충분히 납부 과대가 되어 있고 바닥권에서 움직여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2분기 실적의 경우가 좀 소폭 아쉬움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전장 부분의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된 모습이기도 했고요. 여전히 전장 사업 부분에서는 이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성장 기대감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92,0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1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중에 한 종목 잘 골라보자 의견으로 LG전자까지 오늘 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두 분 또 고은별 캐스터와 함께 시황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내일 살펴볼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